가로 세로 10cm 재벌이 돼서 나와서 10cm니까 한 115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15% 정도 주니까. 일단은 얘는 저는 이거를 각을 치는 거를 다 만들고 나서 마른 다음에 쳐요. 얘는 그래서 일단 형태를 약간 이렇게 깔때기 모양으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얘들을 각을 칩니다. 근데 일단 이런 모양으로 먼저 만들어 놓고 굽을 깎으면서 깎고 난 다음에 치는 거예요. 얘는 칼로. 재벌이 돼서 나온 센치가 110cm거든요. 10cm니까 115cm 정도 차면 돼요. 115. 그래서 저는 이거를 여기에서 굽을 저기 깍지 면을 깎지 않고 굽을 깎고 난 다음에 얘네들은 각을 쳐요. 칼로. 그래서 칼로 각치는 걸 제가 보여드릴게요. 일단 깔때기 모양, 약간 깔때기 모양으로 얘를 쳐놓습니다. 요게 115cm, 115예요, 요게. 그래야 10cm가 나오죠? 요게 잼대가 지금 115거든요. 얘를 띄어놓고 굽을 깎게요.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. 한 번만 더.
이제 손잡이를 붙이도록 하겠습니다. 손잡이는 제가 맨날 만들어 붙이는 거 이런 식으로 해서 붙이려고 해요. 저는 매번 말씀드리지만 그냥 물을 써요. 물로 이렇게 잘 긁어서 눌러서 붙이고, 여기를 이렇게 약간 물음표로 해서 붙여요. 여기를 잘 눌러주고. 그리고 저는 손잡이를 이렇게 만들어서는 바로 그냥 똑바로 세워놓지 않고 반대로 거꾸로 세워놔요. 그래야 얘네들이 이 형태가 유지가 돼요, 계속. 처음부터 이렇게 다시 세워놓으면 얘가 이렇게 이렇게 내려앉아요.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만들어 놓고 약간 얘네들을 이렇게 다시 뒤집어놔요. 이렇게. 그러면 이 모양이 유지가 돼요. 그리고 흙을 이렇게 안쪽을 다 이렇게 꾹꾹 눌러서 여기 다 붙여줘야 돼요. 그리고 손에 이렇게 보통 이렇게 잡잖아요. 그래서 저는 요 부분을 이렇게 좀 눌러줍니다. 이렇게 약간. 그래서 이게 손이 딱 올라와서 편안하게 잡을 수 있도록. 그리고 난 다음에 얘를 거꾸로 이렇게. 한개 더. 흙이 약간 좀진 상태예요. 이게 지금 막 급하게 하느라고 약간 얘도 지금 약간 진 상태고 오늘 다 만들어야 되거든요, 이거를. 이렇게 눌러서.